의미 있는 이야기. 1. 가뭄이 계속되자 모든 마을 사람들이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. 기도하기로 한 날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교회에 모였는데 오직 한 소년은 우산을 들고 왔습니다. 이것이 믿음입니다. 2. 아기를 공중에 던지면 아기는 어른이 받아줄 것을 알기 때문에 아기는 까르르 웃습니다. 이것이 신뢰입니다. 3. 다음 날 아침에 우리는 살아있을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. 그래도 우리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서 알람을 맞춥니다. 이것이 희망입니다. 4. 우리는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내일의 계획을 크게 세웁니다. 이것이 자신감입니다. 5. 우리는 세계가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잘 압니다. 그래도 사람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습니다. 이것이 사랑입니다. 6. 어느 80세 노인의 셔츠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. 난 80세가 아닙니다. 64년치 경험이 있는 16세입니다. 이것이 태도입니다. 7. 좋은 친구는 보석과 같아서 찾기 힘들고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. 친구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줄 때 그 관계는 지속되고 발전됩니다. 이것이 투자입니다. 말씀.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. 빌립보서 1장 6절.